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자상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자상 커버 사이즈는요, 기본으로 75, 75 사이즈가 있고 80, 80, 90에 75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의 시간 저희는 75, 75의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에는요, 원판 이렇게 두 장과 그리고 지퍼가 달릴 옆단이 있습니다. 옆단에 이렇게 지퍼가 가운데 이렇게 달리겠죠. 이거와 그리고 같이 이어질 옆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끈입니다. 끈을 두 장 이렇게 재단을 하였고요. 이렇게 지금 재단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바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할 겁니다.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가 일정해야 본인도 덜 피곤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나와야 바느질도 예쁜 바느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이 재봉기와 거의 선은 한 30cm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이 눈높이는 이 바늘대와 정확하게 맞추시면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손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왜 항상 보면 원단 이 오바록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원단이었을 때, 얇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에서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바록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퍼를 박음질 할 건데요. 지퍼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는 선에서 지금 지퍼 박음질이 이렇게 엎어서 1cm 박음질이 시작됩니다. 지퍼 박음질은요, 요 지퍼 시접과 여기 시접과 1cm가 정확하기 때문에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슬라이드 가까이 오시면 바늘 내리고 슬라이드를 위로 다시 내리고 이렇게 지퍼를 박아주셨으면 이렇게 0.1mm 스테치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가까이 오면 노루발을 올리고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다시 노루발을 내리고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쪽에도
지퍼박음질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퍼박음질은요, 이쪽으로 1cm 받고 다시 돌려서 스테치 박음질 0.1mm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퍼를 이렇게 뒤쪽으로 밀고 다시 지퍼에 붙을 옆단을 박음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1cm 여유를 충분하게 잡고요. 넉넉한 시접으로 2cm를 박음질합니다. 가름질 한 다음에 이렇게 가름소를 해서, 가름소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갖고 2번 층으로 두 줄 박음질을 할 겁니다. 밖에서 보기도 예쁘고 튼튼하기도 하게끔 두 줄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손잡이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고요. 다시 맛보고 다시 반을 접은 다음 다시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박음질하고 여기 또 스테치 박음질 하시면 약간 눌려져서 튼튼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 부분도 스테치 박음질을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끈감 손잡이도 되지만 끈감 박음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몸판에 이 손잡이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윗판 아랫판에 손잡이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먼저 초크로 이렇게 7.5cm씩 반을 접은 후 7.5cm씩 표시를 한 다음 이 표시에 맞춰서 끈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안쪽으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역시 이렇게 손잡이를 고정하였습니다. 옆단을 박아보겠습니다. 옆단 박으실 때는요, 원판 끈과 끈 사이에 중심선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 지퍼를 반 중심선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퍼 중심선과 여기 원판 중심선을 맞잡고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1cm 시접을 넉넉히 주신 후 박음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코너 중심선을 돌아올 때는 1cm 정도서부터 돌리면서 박음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1cm 전에 바늘을 꼽아놓고 돌린 다음 다시 바늘을 내린 후 박음질 하시면 귀가 예쁘게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귀가 깨끗하게 되지요. 1cm 전 바늘을 꼽아놓고 들고 다시 이렇게 옮긴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우시고요. 이쪽 편으로 다시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1cm를 빼놓고 박음질 한 거가 지금 이렇게 귀가 삽니다. 이렇게 1cm 전에 바늘을 꼽고 노루발 들고 다시 내려서 박은 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요, 이렇게 엎어놓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역시 1cm 정도에서 노루발을 들고 끝을 빼준 다음 내리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쪽 선에서 이 연결되는 부분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쪽 부분을 잡고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1cm 박으시고요. 마무리하시고요. 아까 처음처럼 두 개를 잡고 이음새를 한쪽으로 모른 다음 이렇게 잡고 두 줄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 박음질 하였습니다. 두 줄 박음질 한 거를 이렇게 마무리 한 거를 다시 원판하고 맞덮어서
박음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판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위판에 지금 옆단이 다 이렇게 박음질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아랫판을 이렇게 다시 합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균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옆에 이렇게 시침핀을 이렇게 4등분 하셔가지고 시침핀을 꼽아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하시면 쉬운 바느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요. 아까 촉구해놨던 그 부분하고 같이 만나서 박음질이 시작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4등분으로 박음질 해놓으시고요. 손잡이 있는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폭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1cm 전에만 그리고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기에서 1cm 전 무릎을 들고 다시 무릎을 내리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컵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3컵은요, 딱딱한 물건이기 때문에 솜이 아니라 뭐 솜통 같은 거는 조금씩 1, 2cm 차이가 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상은 그게 아니라 지금 딱딱한 물체잖아요. 그래서 지퍼도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넓게 해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집에 있는 상을 정확하게 재서 정확한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가 딱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센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하실 때도 좀 정성들여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튼튼한 면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였고요. 지퍼도 지금 굉장히 편안함을 강조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반 이상 저희가 지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 보시면 집에 있는 다른 이런 물품도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길을 이렇게 지금 살렸죠. 길을 살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크다든가 할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딱 잡고 스테치로 크기를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치를 박음질을 각을 살려놓으면 더 예쁜 각이 사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바느질을 좀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파이핑 같은 것도 이용을 많이 하셔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양면에 파이핑을 이용하시면 활동 더 예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성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